유하! 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송년축제 이벤트로 출석판이 나왔죠? 그래서 출석 선택권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출석 선택권 공략 무빙TV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출석판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일단은 일반 영웅 조각 선택권을 100개씩 총 3번 300개를 주고요. 뭐 골드도 많이 주고 장비도 주는데요. 여기서 보스전 장비, 뭐 구상 장비, 드래곤 장비, 보석도 주네요. 보스전 보석, 구상 보석. 그 다음 장신구는 갤리우스 장신구 주고 승려 장신구 주고요. 또 조각도 줍니다. 스페셜 영웅 조각 100개 선택권을 3번 총 300개를 주고 육성 스페셜 영웅도 줍니다. 이걸 2번을 주고 마지막 날 21일차에는 육성 굿세븐나이츠 선택권도 주는데요. 여기에는 새로 나온 파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택권 제가 뭐 받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는 영웅 조각 선택권입니다. 100개 총 3번을 주죠. 300개입니다. 일반 영웅에서는 세인, 에반, 헤브니아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세인인데요. PVE의 메인 딜러죠. 모험이라든지 새로 나온 천상의 계단에서 메인 딜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반은 역시나 방덱의 방버퍼죠. 필수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헤브니아인데요. 헤브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쿨타임을 18초를 줄여줘서 이제 필수 영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니아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카린, 아라곤, 리나가 있는데 이러한 일반 영웅들은 이제 방덱에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방덱 하실 분들은 이러한 영웅들도 한번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스페셜 영웅 조각 선택권인데요. 여기에는 미스트와 굿세븐나이츠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영웅은 첫 번째는 역시나 노아입니다. 세인을 안 키우실 분들은 노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노아를 안 키우실 분들은 세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택 1로 한 명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인을 안 키우실 분들은 노아를 하시면 되고 그 밖에는 공덱은 트루드, 방덱은 펜니르, 그리고 즉사덱은 크리스롤 선택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장비 선택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각성 보스전 장비 선택권 한 개를 주는데요. 여기서 세인 키우시는 분들은 물리 약공 무기를 돌파용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노아를 키우시는 분들은 마법 약공 무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각성 드래곤 장비 선택권 한 개를 주죠. 여기에서는 이제 선타 딜러, 뭐 트로드라든지 펜니르 같은 영웅들 속공 무기 물리로 받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반격 방어구도 돌파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속공 아니면 반격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뭐 탱커, 압줄 탱커라든지 겔리두스는 막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방덱분들도 막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방덱분들도 막기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강화 구사왕 장비 선택권 두 개를 주는데요. 이거는 뭐 계정 장비 대장간 컬렉션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아무거나 받아주세요. 다음으로는 보석 선택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각성 5강화 보스전 보석 선택권 두 개를 주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위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보스전 보석은 역시나 막기, 반격, 치확, 치댐, 약공 확률 이게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각성 구사왕 보석 선택권인데 여기에서도 필요한 거 위주로 받으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각계증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증 혹은 반사무시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비 선택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성 갤리두스 장신구 선택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위주로 받으시면 좋은데 요즘에 주로 사용하는 장신구는 권능, 축복, 징벌, 용기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권능 받으시면 무난합니다. 자, 다음은 육성 승려 장신구 선택권인데요. 여기에서는 PVE랑 PVP로 나눠봤습니다. PVE에서는 경로, 분노, 우리 PVE 딜러들이 사용하는 경로나 분노 중에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혹은 PVP, 특히나 모험 앞줄에서 사용할 방패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방패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PVP로 받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 쓰이는 쇄도, 위압, 광기, 신속, 억압 중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스페셜 영웅 선택권입니다. 여기에서는 미스트, 자아라, 굿세나는 제외하고요. 총 두 개를 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영웅은 역시나 트루드입니다. 1년째 현역이죠. 정말 넘사벽입니다. 이제는 메인 딜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영웅이고요. 트루드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만렙이라도 상관없이 변환을 하셔서 조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방덱이라 트루드 안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펜니르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덱 영웅들이 버티면서 펜니르로 이제 평타, 반격 이런 것들을 쳐서 승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펜니르도 추천드리고 이밖에 나는 아직도 만렙 아닌 영웅이 있다 하시면은 만렙 아닌 영웅 위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육성 구세븐나이츠 선택권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영웅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영웅은 파이고요. 두 번째 영웅은 겔리두스입니다.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파이는 이번에 나온 새로운 구세븐나이츠입니다. 파이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로 상대의 방어력을 35%를 감소시키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투장 뿐만이 아니라 PVE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험이라든지 천상의 계단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먼저 파이를 얻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겔리두스인데요. 겔리두스는 공덱뿐만이 아니라 방덱에서도 메인 딜러로 최근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겔리두스를 딜러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영웅 강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역시나 영웅 강화를 하면 할수록 엄청난 밥값을 하기 때문에 PVP 메인 딜러로 육성하겠다 하시면 겔리두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송년축제 이벤트로 출석 선택권 공략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찌잉!